여기 암벽등반 하는 데야. 여기가 그냥 그 암벽등반 하는 데라고. 안녕하세요. 헬로 트레킹의 정우 현아입니다. 아, 오늘은 저희가 멀리 영남 알프스에 와 있고요. 여기는 울산 울주군에 있는 산이고요. 오늘은 여기 영남 알프스 웰컴 센터에서 출발해서 저희가 신불산을 찍고,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은 휴게소에서 간월산을 한번 찍고 산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바로 내려가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영남 알프스에 꼭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오늘 정말 기대가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희 그 구독자 남경철님이 본인이 그 울산에 살고 계시는데 여기 너무 좋다고 영남 알프스 꼭 한번 오라고 하셔가지고. 맞아요. 사실 어저께 이제 저희가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부산 왔다가 그 올라가는 길에 한번 들려서 산행을 하게 됐네요. 그래서 예상보다 좀 빨리 왔고 코스를 한번 타면서 많은 정보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가시죠. 가보시죠. 네.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오늘의 코스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남 알프스 웰컴 센터에서 시작해서 정상인 신불산을 찍고 관월제를 지나 다시 영남 알프스 웰컴 센터로 내려오는 약 8.8km 코스가 되겠습니다. 이번 코스는 신불산의 공용 능선인 칼바이 구간을 지나기 때문에 안전에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우회로가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공용 능선을 꼭 타지 않아도 신불산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영남 알프스 신불산 올라가는 길에 여기 그 클라이밍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고 영남 알프스 국제 클라이밍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나중에 클라이밍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기회가 되면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기 나왔다. 표지판. 신불산. 신불산으로 가는 길인데 여기 칼바위 위험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그 신불산 공용 능선이래요. 그래가지고 조금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저희는 설악산 공용 능선도 한번 경험을 해봤으니 열심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영남 알프스의 일부인 신불산이랑 간월산으로 오늘 왔는데요. 영남 알프스라고 해서 왜 영남 알프스일까? 라고 찾아봤는데 그 경상북도랑 경상남도에 1000m가 넘는 산이 9개나 있대요. 근데 그 9개나 있는 고산의 모습들이 알프스에 견주어도 소용이 없다. 그만큼 멋있다. 라고 해서 영남 알프스라는 별명이 생겼다고 합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 영남 알프스의 멋있는 장면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꼭 한번 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남쪽이라 서울보다는 덜 추운 것 같아요. 하지만 산은 모르죠. 오늘 한번 열심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위험해 보이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올라오는 길에 굉장히 깨끗한 폭포도 있습니다. 맞아요. 물이 진짜 맑아요. 산이라 그런지 맑아요. 되게 예쁘게 잘 닦아 놓은 것 같아, 길을. 그치, 돌로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딱히 힘든 건 없고요. 네.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 공룡 능선 있는 데는. 그치. 바위가 있어가지고, 나무가 하나도 없더라고. 산은 무시할 수 없지. 일단 열심히 가봅시다. 열심히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표지판이 나왔어요. 저희는 일단은 홍류폭포 쪽으로 갈 거고 여기서 홍류폭포는 한 20m
정도만 가면 되고요. 그리고 신불산 칼바위, 이거는 1.7km 남았습니다. 그리고 신불산 정상은 3km 남았어요. 그리고 지금 갈림길이 있는데 저희는 왼쪽으로 신불산 방향으로 올라갔다가 간월산을 찍고 내려올 거예요. 네, 그러면은 가보겠습니다. 여기 험로라고 되어 있어. 험로, 험한 등산이란 얘기겠죠? 험한 도로. 공룡 능선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류폭포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홍류폭포는 신불산 정상과 공룡 능선 사이에 발원한 물줄기라고 합니다. 33m 절벽에서 떨어진다고 해요. 굉장히 물이 맑아요. 폭포 아래까지 내려간 다음에 그 아래에서 위를 보는 모습은 또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뭔가 드라마에서 무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에서 나오는 맞아. 사극 장소. 맞아. 그래서 멋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제 신불산 공룡 능선을 향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코스가 조금씩 어려워진다고 하니까 조심히 올라가 볼게요. 네. 아이고 힘들어라. 이제 여기서 길이 두 개로 나뉘어요. 약간 쉬운 길로 가는 길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로프를 타고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저희는 한번 로프를 타고 올라가는 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굉장히 경사가 높아 보이니까 꼭 장갑을 끼고 그리고 등산화를 신고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올라가 볼게요. 저희는 신불산 공룡 능선을 넘는 중인데요. 또 다른 바위가 눈앞에 있어요. 여기 보면은 경고문 같은 것이 반 잘려 있는데 여기가 위험하다고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짝 우회해서 돌아가는 쉬운 길이 있고요. 그리고 바위 위로 해서 올라가는 험해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저희는 한번 아직은 체력이 있어가지고 바위 위의 길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약간 험준한 길로 올라왔었는데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 전망이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뒤에 이따가 내려올 간월제에서 내려가는 길도 볼 수 있고요. 올라오는 길에 이렇게 탁 트인 걸 보니까 조금 가슴이 뚫리네요. 조금 이쪽 험준한 길이 힘들긴 한데 그래도 올라올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멋있게 보여요. 짠! 이제 저기 신불산 정상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쪽에는 지금 그 상고대 같은데 저기 눈도 보여가지고 한번 얼른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저희는 이제 세 번째 험한 길 로프길로 왔습니다. 여기 계속 그래도 친절하게 그 우회하는 도로를 계속 알려주고 있어가지고 본인의 페이스에 맞게끔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이왕
험한 길로 오기로 한 거 이번에도 험한 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볼게요. 화이팅! 네! 이렇게 암벽등반이네. 이게 바로 암벽등반이야. 응.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험한 길 올라가도록 할게요. 계속 나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으짜짜짜 으짜짜짜 갑시다. 네. 이제 아까 홍유폭포에서 1.8km 정도 왔고요. 이제 신불산 정상이 800m 남았습니다. 아이고, 올라오는 길에 경사가 가파르긴 한데 로프들이 잘 돼 있어가지고 험준한 길을 올 때 로프를 잡고 올라오면 되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우회하는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우회하는 길로 해서 올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800m 열심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불산이 한 800m 정도 남았고요. 여기 800m 정도 남은 거부터는 두 가지 길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여기도 우회로가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신불산 공룡 능선을 타고 가는 길이 있는데 칼바이라고 해가지고 이 공룡 능을 저희가 오늘 한번 타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칼 같아요. 조금만 발을 헛디디면 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스릴 있게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스릴 없어도 돼. 가자. 무서워. 가봅시다. 네, 한번 가볼게요. 화이팅!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칼바이 가자! 칼바이 가자! 저희는 이제 칼바위를 넘어왔는데 아 너무 무서워. 아찔합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오금이 저려가지고 저는 거의 내 다리로 기어오다시피 했고 전 두 다리로 그 아래를 보면 좀 아찔할 수 있는? 아찔해. 나 아래 안 보면 그냥 어렸을 때 좀 구름다리 타고 이런 거 잘 하셨으면 잘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내 구름다리를 좀 탔어. 오 기가 막혔지. 아무튼 저희는 이제 앞에 또 큰 바위가 하나 있어서 저걸 넘으면 신불산 정상이 올 것 같아요. 얼른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공룡 능선을 다 넘었고 이제 정상을 한 200m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 정말 나 공룡 능선 너무 무서웠어. 여기 암벽등반 하는 거야. 알겠어. 여기가 그냥 그 암벽등반 하는 데라고. 근데 우회로는 잘 만들어놨어. 우회로로 가면은 어려움은 없는데 욕심 내서
복룡 능선 타려고 하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아, 이제 신불산 정상에 다 도착한 것 같아요. 아, 왔다. 생각보다 그래도 날씨가 많이 춥진 않네요. 역시 울산이라 그런 것 같고. 저기 정상석이 보여요. 우리 최초로, 최초는 아니지? 어, 최초, 거의 최초. 거의 한. 선을 꼽히잖아. 어. 짠, 신불산 정상석 여기 있고요. 저희는 오늘 정상석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기쁘네요. 어. 그럼 여기서 저희는 그냥 떡이나 좀 한 개 먹고. 배고파. 간헐재로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하산길이어가지고. 아, 그래? 그렇게 힘들진 않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한번 또 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굿. 어저께 결혼식장 가서 안 먹고 남겨온 떡입니다. 안에 막 많이 뭐가 들었다. 저희는 이제 신불산 정상에서 약간 요기를 했고요. 근데 여전히 밥은 못 먹어서 얼른 그 간헐재 휴게소에 가가지고 라면을 먹을 거예요. 그리고 간헐재는 여기서 1.6km 정도 남았어요. 그래도 이제 오르막은 크게 없을 것 같고 능선을 따라서 간다고 합니다. 부지런히 가도록 할게요. 고고! 고고! 저희는 이제 간헐재로 가는 길에 그 상고대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잠깐 영상을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겨울 들어 처음 본다. 눈을 못 봤잖아 올해. 오늘 여기 아침에 살짝 비가 왔다고 해가지고 그게 얼었나 봐 순간적으로. 그런가 봐. 그래 정상만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습기 수분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 자 가시죠. 가시죠. 저희는 이제 그 신불산 정상에서 500m 정도 왔고 그리고 간헐재는 1.1km 정도 남았어요. 이제 가보시죠. 여기 되게 소나무인가? 소나무인데 모자가 꼈어. 너무 멋있다. 물이 뚝뚝 떨어져. 물이 뚝뚝 떨어진다고. 간헐재까지 1km 정도 남은 구간부터는 데크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등산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패러글라이딩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산하면 딱 아주 빠르게 갈 수 있어요. 되게 멋있다 근데. 우리 패러글라이딩 우리 해본 적 있잖아. 그치? 저희 옛날에 네팔 포카라로 신혼여행 갔을 때 패러글라이딩 해봤습니다. 러닝. 진짜 재밌는데. 재밌지. 어. 그때 재밌는. 아주 스릴 있게 내려왔습니다. 내가 진짜 새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 그럼. 네. 계속 가보시죠. 네. 신불산 정상 이후로는 계속 내리막이고요. 그리고 크게 위험한 구간 없이 도로도 잘 되어 있고 데크들도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 간헐재 휴게소가 보여요. 아 빨리 가서 뭐라도 먹고 싶어요. 따뜻한 거. 따뜻한 거면 뭐라도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얼른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면 기다려. 저희는 이제 신불산에서 부지런히 내려왔고 여기
간헐지 휴게소가 보입니다. 아, 드디어 라면을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데크가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 등산을 하지 않고 그냥 오시는 분들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쉼터가 많이 있어서 너무 좋고 또 이렇게 갈대밭이 굉장히 예쁘게 돼 있어요. 짠! 짠! 너무 예뻐. 너무 예쁘지? 너무 예뻐. 그러면 얼른 휴게소에 가서 음식을 좀 사오겠습니다. 가서 오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는 이제 점심 식사를 맛있게 마무리했고요. 원래는 간헐산을 빌렸다가 가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조금 애매할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바로 하산을 하는 코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호텔 준비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이런 백 좋지? 다르지. 저희는 이제 하산할 준비를 다 했고요. 여기 간월대에서 등업 온천 단지로 오 발음 잘하는데? 내려갈 예정입니다. 자, 우리 온천 단지 가서 온천 하고 가나요? 그럴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내일을 출근해야 되니까 빨리 KTX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네. 여기 보니까 지금 저희가 간 길이 여기 아스팟 아스팟트 저희가 가는 길이 아스팔트 길인데 여기 자전거 타고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아스팔트 길이 꼬불꼬불해가지고 해서 끝까지 내려가죠. 휴게소까지만 올라온다고 하면은 그냥 여기서 운동화 신고 올라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억새를 좀 보고 하면은 굉장히 좋겠죠. 네. 근데 이제 가을에 오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겨울에 오긴 했는데 그래도 예쁘네요. 되게 빛이 갑자기 촥 떨어졌잖아. 갑자기 황금으로 촥 변하는데 기계 맥히더라도 기계 맥혔어 또. 김성 기기 김성 터졌지. 저희는 이제 아스팔트 길로 잘 내려오다가 웰컴 센터로 내려가는 길을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산행을 하면서 내려갈 예정입니다. 웰컴 센터까지는 1.7km 남았습니다. 금방 가겠네요. 내리막이어가지고 그래도 부담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간헐재와 신불산 갈림길에 왔고요. 이제 거의 다 내려온 것 같아요. 하산을 다 한 것 같고 등업 온천 단지로 다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내려와서 다행입니다. 저희는 이제 처음에 출발했던 영남 알프스 웰컴 센터로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여기도 그 먼지 턴제가 있어가지고 저희 먼지를 좀 털고 오늘의 총평을 진행하겠습니다. 진행할게요. 저희는 이제 하산을 다 했고요. 여기 계곡이 흐르고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한번 자리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늘 코스는 어떠셨나요? 오늘 코스는 생각보다는 어렵진 않았어요. 강일산 정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강일산 하기에는 굉장히 좋았고 또 내려오는 길에 아스팔트 길이 되어 있어가지고 무릎에 무리도 덜하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다만 저는 그 신불산 올라가는 공룡루선 팔바위 쪽 팔바위 쪽이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오늘 등산객들이 꽤 있었는데 여성분들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되게 비좁고 이제
발을 잘못 디디면 이제 뭐 바로 떨어질 수 있는 구간들도 있어서 가게 된다면 약간의 주의를 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부분은 우회도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회도로로 가신다면 승부산을 잘 즐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간월제. 간월제. 간월제가 정말 명품이에요. 맞아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고 매점에서도 필요한 것들을 다 살 수 있는 곳. 라면부터 해서 햇반, 뭐 과자, 아이스크림, 뭐 물, 뭐 음료수, 커피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뭐 가볍게 오신 다음에 거기서 뭐 요기를 좀 하셔도 크게 문제 없을 정도. 영남 알프스 정말 너무 오고 싶었는데 진짜 예쁘지 않은 계절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멋있습니다. 멋있게 힐링을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간월산을 못 갔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간월산을 들렸다가 하산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데 한 30분, 내려가는 데 한 20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평균적으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잡고 가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영남 알프스 산행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지속적으로 산행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